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닥터K입니다. 오늘 7월 11일자 수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익 25만 9,990원, 누적 수익 1,047만 3,630원, 누적 수익 349.1% 되겠습니다. 오늘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오늘 보시게 되면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, 사실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7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애매했었습니다. 그래서 매도해서 제가 6계약인가 했었는데, 5개를 털고 1개를 맞아 틀어야 되는데, 여기서 완전 꼬여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 봉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하지 못하고, 가격대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, 추가한 것이 상당히 손실이 날 뻔했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 줄 때, 자, 손실을 인정하고 손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스위칭 했습니다. 자, 모든 이평선 다 거의 다 돌려내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, 자, 20일 받쳐놓고 스위칭 하는 거, 그리고 60일 밑에 받쳐놓고 하는 거는 좀 용인이 될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제가 수익권으로 다행히 또 돌려냈습니다. 자, 여기서는 뭐 고점대라 싶어서 짧게 그냥 매도 포지션 뭐 그냥 두 계약 정도 들어간 거, 그거는 뭐 패스하기로 하고요. 그래서 참 조금 머뭇거리니까 또 판단을 한번 잠깐 잘못하면 이렇게 또 매매가 완전 꼬여버리거든요. 그래서 좀더 신중해야 되겠고, 보이는 대로 즉시 제가 이 이평선에 역배열로 진입하는 것까진 좋은데, 지금 이러한 돌파하는 것을 위에 이평선이 있다고 너무 좀 제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 좀 생긴 것 같아요. 물론 그래서 뭐 여기 위에서 또 포지션 더 추가해서 다행히 끊어내긴 합니다만, 이 부분 손절을 아까 했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이 스위칭이라든지 추세 전환을 좀 짧게 하는 것은 이렇게 60일, 20일을 다 돌파하는 이런 시점도 적어도 스위칭은 하지 못할 망정 손절은 해내야 되거든요. 요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부분 좀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도 사실 제가 끊으려고 되게 망설였었거든요. 44.20이 제가 지지권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44.11이 단가인데, 제가 10틱 정도 해도 손실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. 여기서 끊고 바로 그냥 매수 전환해도 됐었는 상황인데, 머뭇머뭇한 것이 상당히 큰 손실 날 뻔했습니다. 다행히도 조정 줄때 미련 부리지 않고 손절하고 다시 이렇게 방향 전환한 것이 오늘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하게 된것 같습니다. 자, 좀더 신중하게 잘할수 있도록 저 반성도 좀 많이 하고 복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아프리카 TV 유튜브 한네분 정도 계속 좀 봐주셨는데, 제가 동시 송출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려서 아프리카 TV는 좀 빨리 종료를 했었거든요. 그 부분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. 여러분들 앞으로 유튜브 닥터K TV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.